자, 오늘 주제는 스마트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다 아는 얘기죠. 한국,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한가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지금 한계에 부딪혀서 매년 우리는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죠. 그래서 그 1년에 왜 추락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봤더니 문제 핵심이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산업화 기득권이 등장했고 또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민주화 기득권이 등장해서 결국 한국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공의 구조를 보면은 산업화에 성공을 했더니 그 성공의 주력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하고 양극화된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불공정 거래가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여기는 노동유연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노동유연성이 너무 막 과다하죠. 그래서 우리는 두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죠. 불공정 거래와 자원 왜곡. 자, 여기는 강성 노조와 또 일자리 안정망 구조.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여기는 조직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냐, 넘사벽이 있죠. 이 넘사벽을 넘어가는 게 우리의 관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산업화와 기득, 민주화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정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가 세종시도 만들고 혁신도시도 만들고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격차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매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보더라도 상위 10%는 지난 20년간 소득이 무려 80%가 늘었습니다. 근데 하위 90%는 12%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전체 국가 전체가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 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데 글로벌 저성장, 소위 우리가 유노멀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신고립주의와 외교 분쟁, 지금 대한민국 주변에 일어나고 이런 외부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비전없는 정치. 이렇게 현재 대한민국은 안팎의 위기에 실려있는 구조죠. 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혁신보다 장벽과 연줄이 대한민국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에 보면은 진입규제, 불공정거래, 갑을관계, 또 노동은 경직성 양극화된 시장, 공공은 부채 장벽과 예산 규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구체제, 앙시아레지죠. 이 구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빼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무비전, 저출산, 고령화, 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상생의 대안이라는 거죠. 이 상생, 즉 이 공급과 분배, 이 두 가지가 각각 양극화, 저성장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구조는 성장 정책은 분배 문제를 폐기하고 문제는 성장으로 폐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장과 분배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거죠. 성장 사이클과 분배 사이클. 이 두 가지 사이클을 각각 극대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자. 이것이 1차 분배, 즉 시장 소득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이 가처분 소득, 2차 분배를 통해서 수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사이클의 중간에는 갭이 있죠. 1차 분배, 즉 시장 소득과 2차 분배, 가처분 소득은 가운데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메워주는 게 소위 조세와 기부로서 메워주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경제, 그리고 불균형을 축소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의 순환 구조로 해소를 해야 되고, 바로 이 구조가 인류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죠. 지금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런 단일 고리 정책이라면, 스웨덴을 포함한 인류 국가들은 전부 다가 1차 분배와 2차 분배의 간격을 우리가 국가가 조정하고 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가 성장을 저해하는 국가는 절대로 인류 국가가 되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불균형을 방치하는 국가도 인류 국가가 못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장 분배 선순환 문제를 혁신이 주도하는 시장의 영역과 분배가 주도하는 제도의 영역, 이 가운데 순환의 영역이 있고, 여기 각각 성장 전략, 분배 전략, 순환 전략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 이 11대 전략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바로 성장과 분배가 이중고리로 순환을 하고, 이 순환되는 이중고리를 사회 통합을 만들고, 여기 교육과 제도가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기후 환경, 여기에 국가 안전망, 외교 안보 국방 안전이 뒷받침하고, 이 전체를 우리가 디지털 거버넌스로 받쳐주는 상생 국가 12대 모델을 만든 게 오늘 보여드린 저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 국가 12대 모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전체 12가지 전략 중에서 스마트 정부가 거버넌스 전략, 바로 요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를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상 인트로덕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 정부와 디지털 거버넌스 문제를 보면은 한국의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책 투명성이 133위, 규제가 107위, 입법 효율성 131위. 대체로 이 정치가 관련된 분야 중에서 우리가 100위권 안에 들어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100위권의 우리 정치 분야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겠는가? 이게 바로 소위 스마트 정부 디지털 거버넌스란 문제를 꺼내게 된 이유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인터넷을 비롯한 IT 경쟁력은 우리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대안이, 이 IT 경쟁력으로 정치 분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이 바로 상생 국가로 가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개의 방향이 있죠. 하나가 행정을 끌어올리는 스마트 정부, 그리고 의회를 끌어올리는 융합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디지털 거버넌스와 소위 융합민주주의로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정부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를 보면은 오프라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정부를 온오프라인이 대응하는 정부로 만들자. 이 온오프라인 대응하는 정부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 분리를 통해서 정부 구조는 전부 다 공공부처는 컴퓨터 두 대를 가지고 망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망분리 구조를 정말 국민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만들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보부처가 이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부처가 협력이 가능하게 되고, 이래서 개별 부처가 이제는 협력하는 부처, 사일러의 정보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 정부 4.0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개념이 온오프라인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개념을 적용한 정부가 바로 스마트 정부 4.0이죠. 그리고 융합민주주의는 의회를 바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인데 일부를
직접민주주의를 혼합하자. 이 직접민주주의하고 대일민주주의를 혼합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신뢰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이 신뢰기술로 디지털 거버넌스를 만들면 무비용 실시간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일민주주의하고 직접민주주의하고 융합한 융합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끌어가고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정치를 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 제도를 만드는 역량이 우리가 현재 100위권에서 국가 전체의 평균 역량인 20위권으로 뛰어오르려면 유일한 방법이 저희 디지털 정치와 결합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이러한 그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에서 8가지의 스마트 정부와 거버넌스 전략의 국정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행정의 혁신을 위한 오토어 정부 4.0이 되겠습니다. 이 오토어 정부 4.0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부처 간 칸막이를 지금처럼 해서는 부처를 아무리 떼고 옮기고 개혁하더라도 부처 할거주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클라우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클라우드 우선의 정부 구현이 필요하다. 이런 클라우드 우선을 가면 우리가 뭐가 가능해지느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행정 효율화가 드디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갑범 교수님께서 스마트 정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정부의 보안과 개방의 균형이 우리 안 맞아 있습니다. 제가 얘기는 점잖게 썼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공공정보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부처 간의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세종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 있는데 이 세종시의 공무원들 실장 국장급들은 주로 고속도로에서 이동하고 있죠.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공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공유가 일체 금지되어 있죠. 정보가 완전히 보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과 개방의 균형이 이게 인류 국가로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제일 근간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 보안과 더불어서 이 공동정보고 개인정보는 통제와 활용의 균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정보가 또 통제로 가 있고 이게 세계 제일 강력한 통제 수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빅데이터를 통한 혁명입니다. 빅데이터는 공공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이죠. 우린 공공정보는 국정원이 맡고 있고 개인정보는 NGO 단체들이 나서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정보, 공공정보 전부 다가 빅데이터화 되지 못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후진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통제와 활용의 균형을 막 차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의회 혁신은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민주주의가 도입되는데 이렇게 도입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온라인으로 국민 소환, 국민 청원제가 가능하게 되죠. 자, 국민 청원제. 통과돼야 될 법이 있는데 이 통과돼야 될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다. 지금 실제로 아무리 좋은 법이 올라가더라도 진영 논리 하에서 소위 주요 정당 간의 법안 교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을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스위스와 같이 1%가 청원하게 되면은 국민 투표에 붙이자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국민투표 아마 하려면은 5주가 들어갑니다, 실제. 근데 이것을 실시간 무비용으로 할 수 있으면은 국회가 완전히 다른 국회가 바뀌었어요. 자, 거기다가 통과된 법안이 이게 보니까 특정 이익단체하고 짜고 친 법안이더라. 이런 경우는 다시 국민청원에 의해서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민소환제. 이것이 굉장히
품위를 떨어뜨리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 소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국회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위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들이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국민 소환제 예, 가능할 수 있죠. 또 어느 날 국민들이 늘 우리가 참여를 하는 행정과 의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조사가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여론조사가 고비용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화에 의한 여론조사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바일 여론조사도 바이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된 실시간 스마트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지 밀착된 국민 참여 경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8개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은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 올라가고 국민 참여도 올라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8가지 과제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정부죠. 정부 1.0의 4.0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웹 1.0, 2.0, 3.0, 4.0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이 연결의 웹, 공유의 웹, 의미의 웹을 웹에 발전하죠. 그리고 웹 4.0은 우리가 자기 조직화의 웹이다. 그래서 스스로 조직화하는 거죠. 자, 여기에 각각 정부가 등장합니다. 연결의 정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정부 1.0입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1등이라고 자랑하는 거 있는 것은 이 연결의 정부죠. 이어서 공유의 정부, 그리고 의미의 정부, 자기 조직화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결의 정부에서는 전산화 DB를 통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안 가도 떼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데이터는 누가 갖고 있냐? 정부가 갖고 있죠. 국민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의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정보를 요청해서 서비스를 받는 개별 서비스를 받지 스스로 서비스를 만들지는 않죠. 자, 이러한 연결의 정부가 이제 개방의 정부로 가면서 공공의 정부가 민간에 개방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매쉬업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콜버스나 시내버스 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 연결의 정부를 정부에서 개방의 정부로 가면서 정부는 한 단계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플랫폼 정부로 가면서 이제 정부 3.0을 거쳐서 자기 조직화되는 디센트럴라이드 오토노머스 오거니제이션, 즉 정부 4.0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우리 정부 구조를 가지고 지금 각 정당에서는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뭘 연구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 정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건 감사원은 떼다가 국회로 갖다 보내고 국회에 상시감사 제도를 만들고 국정감사하고 통합시키고 식품안전처는 다시 현업부서로 보내고 뭐 등등등등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기업에서 얘기하면 30년 전에 우리가 쓰던 라인 스텝 조직. 이 부처는 라인이고, 그 다음 위원회는 스텝이지. 이 라인 스텝 조직 가지고 복잡한 기업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이미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업은 그 다음에 매트릭스 형태의 기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업들은 다시 이제는 완전히 자기 조직하는 구조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30년 전에 기업의 형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정 부처를 만들게 되면은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죠. 특정 부처는 결코 여기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여기 부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시에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파괴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그 조직이 각각 다른 조직과는 배타적인 구조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정부는 어떻게 개편하던 문제가 됩니다. 기업이 사업부 위주로 만들어봤더니 기존의 기능조직이 안 되고 기능조직 위주로 다시 갔더니 사업부가 안 되고 이게 기업이 늘 갖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해도 기업은 불안정합니다. 정부 조직도 어떻게 개편해도 불안정합니다.
이 정보조직 개편에 대한 논문 연구 결과는 명백합니다. 어떻게 개편하더라도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어떻게 개편하더라도 대동소이하니까 이 정보조직 개편을 가지고 지나치게 힘을 빼지 말고 정보조직 한번 개편하면 6개월간 정보조직은 일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손실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정보조직 개편을 아무리 하더라도 현재 책임과 권한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조직은 사일로의 장벽을 가지고 모든 조직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 결과 성과 없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정부가 누가 맡게 되든 간에 정부 조직은 개편할 겁니다. 그것도 왕창 개편할 겁니다. 6개월간 정부 조직은 일을 못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부의 데이터가 온라인에서 빅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우리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체를 최적화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은 데이터를 오프라인 개별 행정에서 수집해서 이것을 클라우드에서 보안 상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미국의 정부 2.0으로 이동하면서 한 제일 중요한 일이 쉐어드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 공유 센터하고 코어 센터입니다. 여기서 클라우드 상태에서 보안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미 국방성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립니다. 이 공유한다고 해서 보안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비밀화,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을 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개방정부 서비스들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부처마다 부처에는 기술혁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혁신 업무를 다 묶어보세요. 그러면은 부처가 또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기존 부처의 기술혁신하고는 서로 또 안 맞아 들어갑니다. 모든 부처는 중소기업 업무가 있고 모든 부처는 여성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처를 만들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정부 형태를 만들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고 이제 국가는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 중심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자, 이렇게 정의하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크게 4차 산업혁명의 양대축은 제도와 기술이라는 양대축으로 만들어져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4차 산업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고 기술은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술은 시장의 영역이고 기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부가 어디로 주로 힘을 쏟고 있냐면 기술 정책에 힘을 쏟고 기술 정책도 융합이 아니고 개별 기술 정책에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여기 무려 20조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이 영역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적게 투입하는 나라에서도 산업기술개발에 그렇게 직접 돈을 넣고 있는 나라는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국방, 환경, 보건 이런 사회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거지 산업기술 개발에 우리처럼 국가가 자원을 투입하는 데는 없고 그 결과는 레몬 마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힘을 빼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제도를 개혁하는 쪽으로 이동하라는 데입니다.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들 이것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죠. 우리가 모든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뒤진 이유는 뭐냐. 이 제도 특히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걸 수행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3대 국가 정책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규제 문제를 풀어주는 것. 이 중에서 더욱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걸림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 수집,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과 융합,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줘야지 4차 산업혁명의 국가 대응이 되죠. 자, 보면은 규제를 걷어내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여기서 수집에서 저장,
활용까지 데이터가 순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수많은 규제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 데이터가 지금은 수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규제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수집한 기업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소유권은 누구냐? 수집한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수집한 여기 이 빌딩의 주인 KT, SKT는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수집할 능력이 없는 벤처기업들은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이러한 데이터 활용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전부 다 물러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직 규제 때문입니다. 수직 규제는 전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운동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면 내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활용, 잘못된 활용을 규제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의 규제 전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국가가 데이터 수집을 규제하는 형태의 정책까지는 절대로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한 구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KTX표를 탈 때 다 규제하는 정책에서 안 탔을 때 걸리면 30배 무는 규제로 활용 잘못하면 일벌 100배로 가는 규제로 바뀌는 거죠. 이 데이터 수집 활용의 포괄적 정책, 이것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걸림돌이란 두 번째는 우리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개인 집의 금고가 안전하냐, 은행 금고가 안전하냐. 개인 집 금고보다 은행 금고가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개인 병원의 서버가 안전하냐, 클라우드의 서버가 안전하냐. 클라우드 서버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클라우드에 개인 의료정보가 못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료정보들이 어디 있느냐, 개별 병원에 있습니다. 개별 병원의 서버는 보안 시스템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는 다 틀렸습니다. 개인이 병원을 평택 성층병원에 갔다가 여기 삼성 서울병원 보게 될 경우 내 의료 기록은 양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종합 진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개인 의료는 클라우드에서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개인 퍼스널 헬스 레코드는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미국의 원칙이에요. 근데 한국은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말 4차 산업혁명 도저히 못 가게 하는 규제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는 클라우드 기본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왔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클라우드 트래픽이 우리가 OECD 최저 3%입니다. 온갖 규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자, 국정원의 클라우드 규제 협박. 이거 없이는 대한민국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지금 못 움직입니다. 세종시에 이동한 공무원들,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는 수많은 임직원들, 대개 공기업들이죠. 그들이 정말 행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클라우드를 통한 연결 구조인데 이 연결 구조를 철저히 두드려 맞고 있죠. 각 부처가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개방 생태계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PC의 OS를 다 만들 필요가 없듯이 인공지능을 모든 국가들이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소스코드까지 다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개방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방했고 IBM이 개방했고 다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 생태계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 개방 생태계 활용하면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방 생태계에서 인공지능 자체가 진화해 가고 있죠. 이것을 우리만의 갈라파고스를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세계를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간단한 인공지능 활용만으로도 지금 거대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치를 보면 사람 중심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하고 제도와 규제 개혁 그리고 융합기술입니다. 정부가 기술 융합이 아니라 개별 기술을 촉진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누구한테 술 마셨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융합민주주의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한다는 게 바로 스티링이라는 거버넌스의 어원이죠. 자, 거버넌스란 뭐냐? 집단 의사결정입니다. 자, 대통령 중임제 할 거냐 나임제 할 거냐 의원 내각제 할 거냐 의원직 부정부제 할 거냐 중대선거제 이거 다 의사결정하는 게 소위 거버넌스 문제가 자, 우리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가야 되는 거죠. 타이거 우즈한테 옛날에 골프 자체는 비결이 뭐냐 했더니 길고 길게 똑바로 쳐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똑바로 치면은. 자,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국가는 발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향을 잡는 것 가지고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 뭐, 미국, 일본 쫓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구조의 추격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이 추격 전략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갑을 구조면 됩니다. 위에서 시키면 아래서 한다. 이 갑을 구조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추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의 통치가 중심이 된 구조죠. 집행의 효율이 중요했고. 근데 이제는 뭐냐?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갑니다. 이제는 방향을 잡는 스티어링, 거버넌스 능력이 중요하고 이게 바로 탈추격 전략이죠. 추격 전략에서 탈추격 전략으로 가면서 가장 큰 차이는 집행 중심의 사고에서 방향 중심, 전략 중심의 사고로 바꾸는 데 있죠.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무조건 하면 한다가 아니라 참여와 토의가 중요합니다. 참여와 토의를 통한 정책 결정의 혁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통치에서 이제는 시민 협치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환해야 될 거대한 행정 집행에서 거버넌스로의 전환입니다. 추격형 집행에서 탈추격형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 의사결정에서 이 추격의 집행 시스템이 주로 여기입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직원, 부수장, 사장, 여기까지의 집행 시스템들입니다. 부문 의사결정, 전술적 결정인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윗부분, 스티어링하는 이사회와 주주들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구조적 의사결정. 이게 이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죠. 우리는 사실은 이 거버넌스 능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할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모두가 같이 의사결정하자. 이게 분산된 의사결정. 내가 결정할 때 따라와라. 이것은 수능 비용이 크지만 거래 비용은 적고 이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 패러독스 때문에, 이게 거버넌스 패러독스 때문에 거버넌스 패러독스의 의사결정하는 비용과 의사 집행하는 비용의 적절한 선에서 우리는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았죠. 시의원을 뽑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자, 만족하시는 분. 네, 17%가 만족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17%를 못 만나봤어요. 자, 이 대의민주주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오프라인 정치에서는 바로 이 대의민주주의에 따르는 모순 극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겠느냐? 분산되면은 수능 비용이 적어지고 집중하면 거래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분산되면서 집중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만들어낸 자기 조직화 기술입니다. 자기 조직화를 통해서 부분과 전체가 우리가 통합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분산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집중된 분산이 되는 거고 이게 모순 같지만 우리 생명체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모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자기조직화가 모든 블록이 과거를 보유하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부분 안에 전체가 들어있어. 나 안에 과거에 내가 뭐 했는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블록 안에 체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주주의가 국민 참여가 제한적인 데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비밀투표가 가능하다. 이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자, 내가 국민 투표를 한번 할 때마다 1,500억의 직접 투표 비용과 더불어 5조의 기회비 비용 상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투표가 있으면 꺼내가지고 사드 찬성 반대 투표하자.
그러면은 충분한 토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데 비용이 제로다. 국민들 참여율. 지금 굉장히 참여율 낮습니다. 근데 커피,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 쿠폰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낮은 비용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자, 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현재 민주주의는 비실시간인데 실시간이 가능하죠. 초고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비용의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국민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죠. 즉, 어떤 구조가 되느냐. 이런 거버넌스 패러독스가 사라지고, 이제는 거래비용이 제로로 들어가버리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제 뭐가 되느냐. 스위스에서는 10만 명이 발의하면, 이게 영평균 4회점 됩니다. 국민 투표가 되죠. 그러면은, 그 국회와 관료가 통과법에다 5만 명 발의로 검증합니다. 지자체 예산부터 100억 이상은 주민투표를 해요. 근데 이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는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IT 강국으로서 직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못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부담하게 통과된 법안은 국민투표 1%가 청원하면은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되는 겁니다. 1%. 그 다음에 미처리 법안도 통과되고 있는데 저거 왜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투표 회부하면 됩니다. 국민청원과 소환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국회가 바타 트레이딩 하는 나눠먹기식 국회 법 통과 구조는 철폐가 되게 될 겁니다. 통과될 법을 통과 안 시키는 정당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통과 안 될 법을 통과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접 민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죠. 포퓰리즘, 대중독재, 정보 왜곡, 갈등 고조화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제가 가능하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제는 국민의 참여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래도 대리인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 대리인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수급 민주제는 뭐냐면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제가 양을 좌우한다면 수급 민주제는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참여하죠.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고 수급 민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 시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 시장과 직접 투표가 결합되어 있는 상호 보완 공정하는 수급 직접 민주제가 바로 우리가 디지털 거버넌스고 여기에 정책 시장의 재미와 명예를 주고 국민들은 참여하는 거죠. 엘리트들은 정책 시장에서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썰전 같은 거를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썰전을 통해서 정책 시장이 재미와 명예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국민들이 충분히 그거를 보고 아 이렇다면은 나는 어느 쪽에 의견을 주겠어. 이것도 한 번 투표가 아니라 계속 게임을 하듯이 반복해서 할 수가 있는 구조죠. 그러면 시민과 집단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블록체인 싱크탱크에서 참여 수급의 합의를 갖는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디지털 거버넌스로 가는 길입니다. 자, 맨 처음은 우선 당장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여론 수렴에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여론 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정책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 결정을 하죠. 네 번째가 선거를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디지털 거버넌스에 의해서 전 세계 100위권의 정치 수준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여론조사도 기존 여론조사는 고비용입니다. 이거를 저비용 실시간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여론조사 문제를 동참하면 됩니다. 자, 정책시장은 이 수많은 정책 민간 싱크탱크들이 시민들하고 재미와 명예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입니다. 활발한 정책 참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미지 정치에서 정책 정치로 전환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불행이란 것은 사실은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 정치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융합민주주의가 되는데 융합민주주의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화제는 당헌제가 공화제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당헌제 국가입니다. 이 당헌제의 국회가 누굴 대변하고 있느냐? 상위 90%냐 상위 10%냐 하위 90%냐 우리는 알고 있죠. 어느 쪽이죠? 상위 10%입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제도들이 결과가 증명하는 겁니다. 상위 10%의 소득은 80%가 늘는데 하위 90%는 11% 줄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는 명확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하위 90%를 누가 대변할 것이냐 이거예요. 맨날 촛불하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돌아다닐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하위 90%를 누가 하느냐? 바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로 하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융합민주주의의 단원제를 보완하는 단원제 플러스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 한국의 양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블록체인 확산되는 게 아파트에서 정당을 거쳐서 지자체 중앙정부를 이렇게 확산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블록체인 거버넌스 문제를 그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블록체인 기술 설명은 한 2박 3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외웁시다. 블록체인은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러면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분야는 모든 신뢰에 대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돈의 정의는 교환 가능한 숫자가 있는 신뢰의 수단입니다. 이게 돈입니다. 그러면은 돈은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 공공기록, 그래서 시민증, 전자투표, 이게 전부 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죠. 이게 전부 다 블록체인, 공공보안 분야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IoT에 의해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는데 자율주행차가 코너에 돌면서 바깥으로 돈다. 그러면 그냥 완벽한 살인이 이루어지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IoT, 산업 인터넷에서는 반드시 보안이 필요합니다. 이 완벽한 보안을 누가 제공할 거냐. 바로 블록체인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결제도 블록체인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화폐 분야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폐가 개혁되고 있죠.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여러 은행들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보안 분야에서도 나스닥이 주식거래소에 한국도 지금 장외시장에 도입하고 있죠. 에스토니아는 전자시민권, 그 다음에 온두라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부 다 이걸 블록체인으로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공공보안 분야에서 온드라스 여긴 부동산 등기하고 필립스가 반장, IBM이 어댑트나 GM의 차량 금융계약 전부 다 블록체인 가지고 바로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결제도 소액결제 이런 거 하고 있고 세계 행정부들을 보면 두바이 2020년까지 모든 공문서를 블록체인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22,500만 시간을 문서 처리 소요 시간을 절약할 것이고 중국, 미국, 러시아 전 세계 국가들이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빠른 속도로 행정이 이동합니다. 행정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를 만드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도 보면 블록체인을 지자체 보면은 여론조사, 주민청원제, 주민자치, 지방세하고 복지 비용을 걷고 나누는 거.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하면 투명하게 되는 거. 등록 업무와 반복 업무 효율화 다 이런 거 블록체인으로 합니다. 자, 지자체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제를 블록체인까지 해결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이 중심으로 하는 경제혁명으로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은 경제와 사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제는 시장과 기업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제도와 국가가 중요한 주된 역할입니다. 늘 세상의 불행이라는 것은 제도가 시장의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황폐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도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양극화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인공지능이 경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블록체인이 사회를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초생산과 초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이 초생산과 초신뢰의 경제자산과 사회자산이 순환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선순환 경제사회 구조고 이들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미래를 다 뭐라고 했냐.
미래의 정당은 싱크탱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 형태는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